욥기 1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부터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내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주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자기에게 당한 환난의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욥이 이러한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22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원망하지 않고 경배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가 되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원망하지 않고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이 욥이 자기에게 당한 환난의 소식을 들을 때에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먹으며 모든 것이 평안하다 할 때에 환난을 당합니다.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그들이 늘 그렇게 불러서 잔치를 했다 그랬어요. 포도주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그러면서 좋구나 좋구나 평안하다 평안하다 부를 누리고 있고 모든 것이 만족하고 있고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편안하다 편안하다 할 때 어떤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부터 먼저 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욥의 아들들이 맏아들 집에서 먹으면서 그들이 좋다 할 때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집을 짓고 계시죠, 지금? 믿음의 집을 지금 어디다 짓고 있느냐? 분명히 주의 날이 임하면 여러분이 그동안 믿음으로 쌓은 모든 공력을 시험하실 때가 옵니다. 참으로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님을 잘 섬긴다고 노력했는데 내가 노력하고 내가 쌓은 그 공력이 지푸로 진 것이냐 아니면 은으로 진 것이냐 보석으로 지은 것이냐 금으로 지은 것이냐 그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어떻게 올까요? 바로 여기에 지금 맏아들 집에 모여있는 이 욥의 아들들과 딸들 그들이 어떠한 집을 지었는지를 시험받는 때예요. 정말 예수님께 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졌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고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다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아버지가 벌어놓은 재산을 가지고 그저 즐기고 편안하다 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는 잘 믿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잘 믿는 거냐. 집은 어디에 지어야 돼요?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반석 위에 짓는 집 두 집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건 바로 십자가의 복음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집을 지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말아라. 옛사람의 모든 옛 습관들을 다 벗어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옛습관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의를 벗어버리고 오직 새로운 사람으로서 의와 평강과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처럼 천국 가운데 거하는 자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자, 이런 사람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다 모래는 어때요? 나달나달 다 흩어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고 교회 성도 많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이 하나가 되든가요? 아니면 각각이든가요? 왜 각각이에요? 자기 의 때문에. 자기 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각각이에요. 도대체 의견이 통일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목사님과 장로 간의 다툼, 장로 간의 장로 다툼, 성도 간의 다툼, 무슨 모임만 했다면 그 안에서 의견 충돌. 왜? 사람의 생각으로 하니까. 한 집안에서도 부부 간에도 화합이 안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화합이 안 됩니다. 생각이 다르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말을 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갭이 있어요. 사고의 차이, 나이의 차이, 배움의 차이, 자라온 환경의 차이,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아로 말을 했어도 듣는 사람이 어로 들어요.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가 안 돼요. 모래는 하나가 안 됩니다. 근데 반석에 세워졌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도 나도 다 죽어봐요. 자기의 생각을 다 죽고 자기의 의를 다 죽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은다면 통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통일이 되죠. 왜냐하면 그 영은 하나이니까.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은 불의 혀처럼 성령은 하나인데 모든 사람 위에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 근데 그 성령은 예수님 안에서도 역사했고 하나님이 천지를 지을 때도 역사를 했고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뜻 한 마음으로 한 가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예수님을 똑같이 다 믿으셔야 집안이 한 의로 한 방향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집 안에서도 신앙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함께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두 분이 더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고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 일조차도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그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입술에서 같은 의견으로 같은 길을 가게끔 하시면 확실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시면서 하세요. 이것이 집안의 주인이 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나의 삶도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되고요. 집안에도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이게 믿는 자의 가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도 주장하고 우리 가족도 주장하고 그래서 모두가 같이 기도하면서 한 가지 결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확실해요. 그러나 거기에 어떤 이견이 있다 그러면 더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수의 의견, 민주주의 의견 이건 옳은 거예요?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또 목사가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받았어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도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한다면 그 안에서 교회 리더로 세운 사람들 모두가 같은 의견으로 갈 때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주인이 교회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주인이 예수님이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다만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각 부름받아 그의 몸이 된 교회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없습니다. 목사도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교회의 주인이든 나의 삶의 주인이든 모든 주인이 예수님이면 반석 위에 세워진 거예요. 반석에 세워지면 요동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공력을 시험할 때도 절대 불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욥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 내 모퉁이를 쳤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내 모퉁이는 반석에 세워진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반석에 세워진 기둥,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 십자가의 믿음이라면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람, 여기서 바람은 아까 우리 읽었죠?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 바람은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공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딱 치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어떤지를 시험하실 때 사단을 통해서 시험을 하는데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 기둥이 쓰러져 버려서 거기에 다 깔려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모래 위에 세워진 믿음이요.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환란이 올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다들 집에 모였다 그랬어요. 이 마다들 집이라는 의미가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표현해요. 왜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은 모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표징으로 딱 선택한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했고 이삭의 혈통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한 사람을 택했지만 그 한 사람을 택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참 이스라엘,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세우려는 뜻이 있다. 근데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선택된 첫 아들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장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일은 곧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들의 모습은 곧 내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뭘로 왔다고 로마서 8장 29절에 말하죠? 맏 아들로 오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맏아들 장자여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로 오신 그것은 바로 아들 하나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써 그 예수 안에서 모든 자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10의 1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가 그냥 레이지파가 받는 11조고 한번 시험해봐라 곳간에 쌓을 것이 없도록 그게 11조가 아니라 11조를 드리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맏 아들로 첫 것으로서 예수님이 드려진 것을 의미해요. 레이지파가 그 10의 1을 자기네 집 형제들로부터 받게 하신 것 그리고 그 11조를 받고 또 그 10의 1을 바치게 한 것 이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인데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었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첫 것으로 드려져서 그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교회가 됐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사람이라면 10의 1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10의 1은 하나님 것이거든. 여리고성이 하나님 것이라 그랬죠. 거룩한 재물이라 그랬거든요. 10의 1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 10의 1은 예수님이 거룩하게 아버지 앞에 들려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10의 1은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로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의 형제가 되어지게 된 거예요. 이 맏아들이 죽는 모습, 맏아들 앞에 다 형제들이 와서 놀고 먹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맏아들인데 그 이스라엘의 율법 안에서 다 모여서 놀고 먹었어요. 그러면서 야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고 놀고 먹었지만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욥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가 정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려고 했고 그렇게 해서 인정은 받을지 모르지만 그 밑에 울타리 안에 그 율법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온전히 그걸 지키는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져 있지 않았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다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걸 섬겼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함 가운데 놓이게 된 모습을 구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우리는 이스라엘이야 선택된 민족이야 율법이 있어 우리는 할례의 표징이 있어 하면서 육체적인 할례를 받은 것과 선민이 되었다는 그 이스라엘 이름을 가진 것 율법을 가진 것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대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 교회 울타리 속에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각각 구원받는 거예요. 각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그 환난이 허락될 때 노아, 다니엘, 욥이 그것에 있어도 자기의 의로 자기만 구원받는다고 말한 것처럼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그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지 부인이 잘 믿어서 따라가거나 엄마, 아버지 잘 믿어서 따라가고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욥이 받은 이와 같은 환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바로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어떤 때를 말하고 있는지 4절로부터 우리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이 욥이 자기에게 환난을 당한 걸 소식을 들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식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고 떨고 흔들리냐? 내가 어떠한 믿음인가? 만약에 반석에 반듯하게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온전하면 흔들릴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아무 염려가 없이 오히려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설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온전히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우왕좌왕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지진과 지진 이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럴 때 얼마만큼 내가 흔들리고 있느냐.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지금 욥에게 재난의 시작이죠. 재난을 당했을 때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그것을 맞이할 것이냐. 주님은 왜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는가라. 이때 욥의 반응은 어땠어요? 20절 말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그가 한 것은 겉옷을 찢었어요. 여러분 겉옷을 찢는다는 이 겉옷은 여러분 육체가 입은 옷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겉옷이 자기 직분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내가 장로다, 내가 목사다, 내가 권사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 중요한 건 우리의 겉의 어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육체를 따라서 살던 모든 것들은 찢어야 돼요. 이걸 찢고 그 다음에 머리털을 밀고 머리털을 미는 것들이 구약에 어디에 기록이 돼 있죠?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다 밀죠.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온몸에 털을 다 밀어버립니다. 이전에 그가 가졌던 머리카락은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내 것이에요. 우리가 이때까지 살았던 내 이론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다 밀어버려야 돼요. 다 밀어버리고 새 머리가 나와야 돼요. 나시리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때 그들의 위임식에서 그 모든 털을 밀고 다시 그 머리가 살아나게 하는 건 새롭게 시작하는 걸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은 새로운 삶이죠. 그럼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생각, 내 이론, 내 방법, 내 판단이 나를 주장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를 보호하려고 뭔가 했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너라는 건 없어지라 이 말이에요. 다 없어지고 지금 이런 환난을 딱 만났을 때 요비한 자세가 바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밀어버리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는 회개의 자세를 가진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환난을 당했을 때 내가 만약에 이 상황을 당했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을 했는데 이러한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납니까? 이게 아마 대부분이죠.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내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렇게 죄에서 떠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경건하려고 애를 썼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욥은 벌떡 일어났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이에요. 우리에게 환난이 시작이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경각심으로 일어나야 돼요. 내가 지금 반석에 세운 믿음이냐 아니면 정말 모래 위에 세운 믿음이냐 어떤 교회라는 틀 안에서 뭔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안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 오늘 밤에 내 목숨을 취해가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시고 머리를 미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기 위해서 겉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겉옷을 찢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사건이 회개의 사건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 회개는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그가 성령이 충만해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그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나서 너희가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건 환난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건 우리는 결단코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분별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환난을 통과할 수는 더더군다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어떻게 해서 임하게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전혀 기도에 힘쓰라고 말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라.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어요. 처음에 500문도가 모였는데 아이고 난 장사하러 가야 돼. 나는 뭐하러 가야 돼. 다 가고 120문도만 남아 있었더라.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장사도 해야 되고 먹고 살 일이 돈도 벌어야 되고 뭐가 많아요.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건 내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살펴보라는 겁니다. 환난의 소식, 재난의 소식이 들려올 때 나는 뭐 하고 있느냐. 안일하게 우리 아버지의 그늘에 있으니까 괜찮을 것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욥의 아들과 딸이 죽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9절 계시록 3장 1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왜 이 말씀을 했냐. 아 나는 부요한 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고 있으니까 어느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부요해. 그래서 나는 부요하다. 나는 지식을 알아. 나는 하나님 알아. 공부했어. 그래서 이만큼 알아. 나는 은사도 있어. 나는 이만큼 기름부음이 있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 안에서 내가 이제 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취했다함도 아니고 오직 취한 바 된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간다. 믿음은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경주로 표현하잖아요.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쉬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란 말도 하는 거예요. 됐다, 섰다, 이만하면 됐지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깨어서 전진 전진 하는데
걸어도 안 되는 거예요. 뛰는데 오직 한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저 영생의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했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사도 바울 정도면 너무나 많은 일을 했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얼만큼 많이 했다고 할 수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그 환난을 만났을 때 회개하였고 그 다음에 그의 고백의 말이 2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죽어 걷어가고 모든 일을 주관하신 이가 여호와시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유구무원이니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욥의 믿음은 이와 같은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거 쉽지 않죠. 주님 앞에 어떤 상황이 돼도 모든 것을 감사하며 경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그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을 받았는데 100세의 아들을 얻을 때까지 그는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냐고 오히려 더욱더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다릴 수 있어요? 그 긴 세월 내가 약속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 그거 달라 그랬나?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달란 것도 아니야. 그 이스마엘이라도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또 태어나지도 않아. 기다리고 기다려도 그런데 이제 나도 능력이 없고 아내인 사라도 능력이 없고 이제 나올 수 있는 소망이 다 끊어졌는데도 그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도무지 소망이 없어요. 도무지 살 것 같지 않아요. 아무 소망도 없어요. 보이는 건 절망밖에 없는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그분을 찬송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욥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도 잃고 부귀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었는데 여호와를 경배했더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에게 당한 환난을 순전한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바로 주권의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린 자세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순적하게 받을 때 원망하지 않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나가 보니까 이렇고 이래서 나는 싫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이 멈춰 서라 하시면 서겠습니다. 사역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 될 게 바로 우리 피조물이다 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서는 내 마음의 자세는 무슨 자세예요? 종의 자세여야 합니다. 종은 항상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자세예요. 자기의 것이 없이 그냥 기다리는 자세. 바로 이 욥의 자세가 그와 같은 자세인 거예요.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까 뭐 알몸으로 가지. 근데 죽으면 좋은데 또 죽지도 않아요.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아. 너무나 힘드니까 정말 죽었으면 딱 좋겠어요. 저 그런 적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지만 나는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더 살고 싶어가 아니라요. 나는 오늘 예수 믿으니까 나는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냥 딱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나 좀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욥은 원망도 하지 않냐고 그분을 경배했다. 정말 내 믿음이 이 마지막 때에 그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은 만들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가 그 모든 것을 순전히 잡았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경배한 자요 자기를 찢고 그저 새롭게 되어지게 해서 머리를 밀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다시 창창 나가야 되는데 창창 안 나가졌어요. 그 다음에는 육체의 가죽까지도 고통을 당하는 일을 크게 겪게 됩니다. 우리가 이 욥처럼 참으로 환난을 당했지만 그 환난을 당하지만 정말 주께 경배할 수 있는 자인가?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환난을 당할 때에 경배를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지금은 뭔가 편안하게 잘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라도 하면 참 좋겠다. 여기서 하나라도 이렇게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겠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바닥치는 일 아무도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내가 이만큼 고생을 했으니까 이만큼 환난을 당했으니까 이제는 좀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욥도 그랬을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할 때 정말 욥처럼 경배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그러한 상황에서도 뭔가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하고 회개를 하고 머리를 밀고 주님 앞에 온전히 하고자 했는데 나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졌다도 경배를 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경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함께하는 자가 아니면 절대 경배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한 말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받을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간다면 이 땅에 당하는 환난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육체는 잠깐이고 영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잠깐 지나가는 고통 정도는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 초점이 육체에 맞춰져 있다면 하늘에 안 맞춰 있다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사도 바울이 말한 17절 말씀처럼 자녀이면 상속자요. 그 하늘의 영광의 기업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그것을 내가 고스란히 다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상속은 예수님이 받은 영광, 예수님이 가진 권세, 아멘? 이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상속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나도 육에 대해서는 벗어져야 얻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죽어야 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처럼 육체의 사람을 벗어버려야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 육체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겸하여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천국을 어디까지 나오게 해야 돼요? 육체까지 나오게 해야 돼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 안에는 빛이 있는데 예수 생명이 내 심령에 있는데 이 혼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은 아주 그냥 어둠으로 꽉 차 있으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껍데기를 벗기시는 거예요. 그 더러운 거를 다 씻겨야지만 빛이 발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속자인 것을 내가 알고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그 좁은 길을 향해서 가는 자라면 넉넉히 환난을 이길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당할 때 아 이거는 나를 또 죽이고 또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생명이 빛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내가 날마다 죽는 이유를 말하죠. 예수 생명이 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바로 생명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걸 말해요. 요걸 잘못 이해하면 무조건 참아주고 죽어주고 때려라 그냥 내가 참아줄게 나는 그 생명의 빛을 발해야 되니까 그건가요? 아니에요. 권세가 나타나야 되고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잡고 흔들어댈 때는 당연히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겸손이에요. 내 뜻을 버리는 거니까 주님의 영권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찾아보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 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가 될 땐 그의 보호하심을 받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미혹의 영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심판 가운데 놓이게끔 하신다.
율법이라는 걸 주실 때 악한 자들을 심판에 넘기기 위해서 주셨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어떤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자꾸 깨달아서 그 은혜를 더 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광의 약속을 가진 것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죽이게 하는 어떤 환란에 집어넣었다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부터 10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도바리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책망의 편지를. 그러고 나서 내가 괜히 보냈나 하고 근심을 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쁘다. 왜 기뻐하냐. 너희로 근심하게 한 그 편지 때문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러나 너희를 근심하게 한 그게 너희를 회개케 했으니까 회개케 함으로 돌이켜서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책망을 주었거나 어떤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었을 때 굉장히 아파하세요. 제가 그거를 경험했거든요. 환난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고도 환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제가 알았어요. 너무너무 아파하시는 걸 알았어요. 자식을 때리는 부모 마음이죠. 자식을 때릴 때 잘 되라고 회차리를 들지만 때리고 너무 아프죠, 마음이. 잘 되라고 때렸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바로 영적인 아비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수반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세상 근심을 하면 그거는 그냥 근심에서 끝나지 그것은 아무 회개도 아무 변화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고 고난과 환난이 올 때 그걸 통해서 회개하면서 더 바른 믿음으로 서려고 합니다. 또 책망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러한 어떤 책망의 말을 받을 때 분을 내죠. 두 가지 사건이 성경에 정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죄를 졌을 때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어떤 행동으로 결말을 맺었어요? 베드로는 회개를 했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자기의 행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게 바로 죄예요. 내가 책임을 지려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로 나아가서 회개하는 심령,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 엎드렸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위로와 회복과 이러한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이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그가 회개했던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정말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와 같은 사람들은 회개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왔겠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죠. 또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져요. 로마서 5장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이 즐거워할 수 있는 거라는 거 쉽지 않은 말이죠. 환란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환란이 우리를 하여금 인내를 낳기 때문에.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 그래서 이 소망이 하늘을 향해서 더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가 육의 소망을 갖고 살던 육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육의 사람이 점점 영의 사람으로 바꿔지려면 나를 벗어버리고 깎아내는 훈련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환난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인내하게 되는 거죠. 벗어버리려니까 참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인내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때 아, 내가 지금 소망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된 거구나 하니까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분바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걸 가다 보니까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아, 원수를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아, 정말 미운 사람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죽어지니까 사랑이 내게 부음받아져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바로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이 즐거운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체 고통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육체로 까불까불하지 말고 좀 쉬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쉬면 되지 뭐. 저는 그래서 너무 힘들면 그냥 쉬어요. 해야 되면 건강 주세요. 건강 안 주면 저 안 해도 된다는 거 알고 쉬겠습니다. 딱 이거죠 뭐. 그러니까 편찮으시면 쉬세요. 쉬어도 말씀은 읽을 수 있고 기도는 할 수 있거든요. 누워서 기도이죠 뭐. 피곤하면 누워서 기도해요. 하도 무릎 꿇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제가 이제 요새는 이 무릎이 뒤가 아파가지고 무릎 꿇기가 더 힘들어요. 몇 년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설교할 때도 항상 무릎 꿇고 설교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무릎이 가버리더라고요. 우리 육체는 이렇게 약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주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자 늘 무릎으로 나갔거든요. 그랬더니만 무릎이 가버리더라고요. 어떤 내 열심과 노력보단 내 심령이 십자가를 짊어진 할례받은 심령이 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오늘 내가 이 환난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놓였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 요비한 것처럼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돌아가니까 주시니도 하나님이여 거둬가신도 하나님이니까 그냥 감사하나이다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겸비한 심령이 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조금만 저기 하면 금식하세요. 금식은 물론 유익이 있습니다. 한 끼 금식도 하고 아침 금식, 저녁 금식, 뭐 40일 작정 금식 많이들 하시는데 그것도 나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좋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 심령의 금식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심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뭔가 문제가 터지면 금식부터 하시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의 금식을 해야 됩니다.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랑이 분바된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더 커져야 하늘의 소망 때문에 이 환난도 통과하려는 인내로 그걸 싸우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이 욥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둔 자세가 어떤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내가 뭘 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내게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려니 죽어야죠. 죽을래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장 우리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우리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2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리라.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렇게 죽는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의 생각으로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니까 사탄은 물러가라 소리가 나온 거예요. 사람은 정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쉽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참 비참하게 낮아지는 거 누구도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길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면 하나님은 그걸 나한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길을 당당하게 기쁨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한 거, 왜 도대체 사도들이 다 그렇게 환난 속에서 순교해야 되며 그 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죽었어요. 그 피의 발자취를 타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오늘도 이전에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장에 말하죠. 이스마엘을 이삭을 핍박했던 것처럼 육체의 사람들이 약속의 자녀를 핍박한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성령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함을 붙잡고 관련한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했거든요.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는 숫자가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서 그들이 핍박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WCC나 종교다원주의자들의 모임 속에 있는 무리들은 훨씬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힘이 점점 더 세질 거예요. 앞으로 더 세지고 그런 무리가 더 많아지면 겸손하게 나는 죽고 예수 십자가만을 전하려고 하는 목사들 당연히 짓밟고 죽이려고 핍박할 겁니다. 아직 그런 일 아직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런 일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럴 때 나는 그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 자세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 사도 바울이 한 말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육체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서 혹시 죽임을 당해도 이거는 겉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핍박이나 환난이 중하지 않은 거예요. 이와 같은 소망이 내게 있느냐? 그 소망이 아니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이길 자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힘드시죠? 사는 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냥 벗어버렸으면 좋겠고, 남들 잘 나가는 거 보면 왜 나는 그렇게 잘 나가지 못하지? 제가 한 말이에요. 다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참 편안하게 잘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믿어야 되지? 강을 건너면 골짜기 있고, 산을 건너면 또 다른 산이 또 있고, 뭐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죄가 너무 많나? 그래가지고 맨날 우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주세요. 그럼 또 진짜로 잘못된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죄를 회개를 하면서 보면 그런 죄 짓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주위에 널렸어요. 근데 왜 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울고 회개하고 오히려 저 사람한테 당하는데, 나를 당하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너무나 뻔뻔하게 멀쩡히 잘 나가고 있고 더 인정받고, 당한 나는 완전 찌그러지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공평하지 않아, 하나님.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죠.
너는 그냥 잠잠히 내게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기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전쟁이 내게 속했다는 말도 확실하게 이해를 했죠. 내가 당하는 모든 억울한 일, 문제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다 어떡하겠어요. 예수님한테 가서 다 이르는 거지. 그분 아시지만 예수님 앞에 다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갚아주세요. 나보고 너는 그냥 잠잠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잠잠할게요. 짓밟히면 그냥 짓밟혀라 그랬으니까 그냥 짓밟힐게요. 그 대신에 주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정말로 다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다 하셔요.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고 핍박하고 했던 그분이 10년 후에 와서 저한테 사죄를 했어요. 무릎으로 회개했어요. 정말 주님은 그렇게 내 속을 시원케 하더라. 근데 이미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도 내 안에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한테 회개할 때 이미 다 지나갔으니까 괜찮다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이제 괜찮아, 나도 널 정죄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시 죄 짓지 마라, 이 말을 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한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이미 용서하고 나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더 이상 남은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했다면서도 여기에 꼭 남아있어. 뭔가 조금씩 남아있어가지고 고개 다른 일이 생겨날 때 또 톡 하고 또 튀어나와서, 여자들은요 그걸 곱씹고 곱씹어가지고 한번 부부싸움 나면 옛날 거 없다 레파토리가 토르르륵 잘 나와요.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면 그 말을 또 해, 아직도 해. 이게 남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해결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예요. 내가 그와 같은 죄나 어두움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죠. 너를 위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기름붐이 너 안에 넘치면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이 네 안에 부어질 거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영광이 너의 것이 되어지고 하늘의 권세가 너의 것이 될 거니까 너는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가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너에게 주고 싶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왜 나만 참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은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수지맞는 거구나. 그게 오늘 제가 깨달은 거예요. 오늘날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핍박과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지만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엄청나거든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하늘의 평강이 내 안에 있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걸 선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가 입었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야. 제가 지불한 건 요만큼인데 얻은 건 이만큼인 거죠. 환난을 경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고자 하는 그 하늘의 영광은 그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받는 환난 정도는 이까지 거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이까지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내 기준에서, 내 잣대에서 이거는 옳고 이건 틀리고 이거는 마음에 들고 이건 마음에 안 들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건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아직도 육체의 생각과 이론과 육체의 의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면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말 우리 또 찾아보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보배 가지셨어요? 그 보배가 뭐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니까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가득하다. 바로 이 보배는 생명의 결정체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결정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오고 정말 그 은혜가 내 안에 부음받아서 이 안에 보배가 그냥 주렁주렁 있어야 이 성전이 내 집이 보화로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성전이 보석으로 지어졌대. 천국이 그렇게 지어졌대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보배를 가졌으면 이게 바로 성전인데 그 보배로 지어진 거예요. 죽어야 보배가 되죠. 보석을 깎을 때 여기 불순물이 다 붙어있는 거 깎아내야 보석이 나오잖아요. 내 심령에 루비도 있고 사파이어도 있고 여기에 에메랄드도 있고 황옥도 있고 녹옥도 있고 자수성도 있고 주님 안에서 내가 죽은 만큼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은 만큼 예수님이 있고 내가 죽은 만큼 예수 생명이 있고 내가 보석으로 치장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니 할렐루야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지죠. 근데 성전은 나 하나가 아니거든요. 요 옆에 있는 분들 좀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너무 이쁘죠? 이렇게 이쁜 사람 누가 만든 사람이요? 예수님이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뻐해야 돼요. 나 스스로도 나를 이뻐해야 되고요. 이뻐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겉사람으로 보죠. 너희는 겉사람으로 판단한다 그러는데 주님은 겉사람으로 판단 안 해요. 내 마음의 심령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 안에 보석이 있으니 아유, 네 안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된 내 신부구나. 하나님의 성전이 그와 같이 보석으로 금으로 치장되어져 있다 그런 거예요. 금기둥 에베소 2장 20절로부터 22절 말씀이 어디에 서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사도와 선지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들이거든. 그 터 위에 내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거기에 선 기둥인데 이것이 믿음으로 세워진 기둥인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모퉁이 돌이 있는데 그 모퉁이 돌이 우리 주 예수님이거든. 사도와 선지자들이 증거한 대로 예수님이 모퉁이 돌 십자가로 딱 세워지고 나도 십자가에 죽으니 그 옆에 딱 벽돌로 지어지고 너도 십자가에 죽어서 벽돌이 되어지고 그 옆에 또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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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지니까 요렇게 지금 모이니까 요게 교회인 거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함께하리라. 그 두세 사람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일 때 그것이 두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사람 그 사람이 두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아무리 작은 물이라도 그 안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의 교회니까 그의 성전이니까. 그래서 가정이 먼저 세워져야 돼. 가족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집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내가 죽고 옆에 식구들이 죽고 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것이 반석이 위에 세워진 교회인 거예요. 그럴 때 공력을 시험하는 환란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천사가 땅을 밟고 바다를 밟고 내 모퉁이에 딱 서서 이제 환란으로 다 무너뜨리는 때가 옵니다. 그때 이마에 인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인친 자들은 해하지 말라. 여러분 인을 뭘로 받으세요? 여호와의 성결이 여기 써질 수 있는 건 제사장만 여기 쓰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결 금패. 그게 그냥 어떤 두건을 쓰니까 여호와의 성결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 모든 생각이 예수님으로 지배되는 사람이에요. 구원으로 완전히 투구를 쓴 사람.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진 몸이 교회가 된 사람. 그 사람이 인쳐진 자예요. 인은 두 종류가 있죠. 화인 맞은 사람과 하나님이 인쳐진 거. 화인은 여기가 강팍해져가지고 회개가 절대로 안 되는 여기 십자가가 없는 뭔가 자기네들이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너무 뻔뻔스러운 사람. 전 그렇게 표현해. 너무 뻔뻔해.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행동할 수 있나? 너무 뻔뻔해. 그 이유는 뭐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이래. 정말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내가 맨날 선다면 어떻게 거기서 거짓된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속았기 때문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 따라가면서 추종해요. 도매금으로 함께 가는 거죠. 주님이 분명히 성경으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환란이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고 지금보다 이 환란의 재난은 시작인 거예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과연 내가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이 있느냐. 어떤 환란이 내게 오고 핍박이 오고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의 그 소망이 내게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육체를 내어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방으로 우여싸움을 쌓아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고, 내가 거꾸로 뛰임을 당하는 자가 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 거니까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뭐라고 하는 거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당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아니면 목사되고 나서 무너져버려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돼요. 유튜브에 떳떳하게 얼굴 놓고 이름 내놓고 하면 참 좋겠지만 저는 뭐 저 자신이 이름 내고 얼굴 내는 거 원래 싫어해서 안 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저같이 복음인 것 같은데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과연 내가 환난을 통과하는 주님이 공력을 시험할 때 지금 이 욥의 아들들이 딸들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다 할 때가 아닌 거예요. 준비할 때이죠. 깨어서 일어나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주 안에서 정말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날 수 있는 자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7장 찾아서 일봉독하겠어요. 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 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나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오직 그 피밖에는 나타날 것이 없는 십자가를 지고 따른 자만이 바로 그 보좌 앞에서 여호와를 찬송할 자들이라는 겁니다. 안일하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송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코 나를 못 받고 죽지 않으면 하나님 보좌에 이를 수 없습니다. 편안하게 예수 믿고 갔으면 저도 좋겠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 환난을 통과해서 나오는 흰옷을 입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옛 겉옷은 찢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 벗어버려야 합니다. 머리 다 밀고 새롭게 다시 주님의 권능으로 사는 자가 되셔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치심을 받고 구원의 복음으로 항상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받아 예수님을 주로 모신 몸이 되어지셔야 그게 교회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매 순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가 되게 하는 믿음, 견고한 반석에 세워진 믿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력을 시험할 때도 흔들림이 없고 그 어떤 환난에도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저 하늘의 소망이 확실하니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확실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살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하고 일하느라고 지치기도 하지만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자는 결국은 어두운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나 예수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이를 거예요. 그것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각오가 단단히 쓰셨습니까? 저도 이런 설교 별로 달갑지 않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늘의 소망을 굳건히 하시고 정말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환난을 통과하려면 그 믿음이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일하게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주장하옵소서. 말씀으로 나에게 날마다 주시고, 그래서 육체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영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져서 육진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여,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으로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간절함으로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욥이 자녀가 죽고 자기의 모든 재산이 다 잃게 되어지는 환난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환난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의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모든 환난의 소식을 들을 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입은 겉옷을 찢고 우리의 머리를 밀고 주님 앞에 정말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만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갈 것이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시는 일도 하나님이시니 그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십자가에 정말 판석 위에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키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환난 가운데서 나온 그 예수님의 피로 옷을 빠른 흰옷을 입은 자만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경배한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는 모두가 참으로 그 환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짊어지고 흰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입은 세마포 옷은 그들의 옳은 행실을 하셨습니다. 그 옳은 행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행실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서 오직 빛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 다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내 생각이 옳다, 내 의가 옳다, 내 판단이 옳다 하는 모든 것들,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지금부터는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인내로 그 연단을 받고 또 그 연단이 소망을 낳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영혼들이 이 욥의 아들과 딸들처럼 그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아니랍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과연 반석에 세워진 믿음인지 참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으로 세워진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오늘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으로 날마다 단련되어져서 7번 정말 풀무불에 단련된 은으로서 말씀으로 주장되어지는 삶을 사는 자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우리 심령 속에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의 그 보석이 박혀있는 심령으로 생명만 나타나는 심령인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주님 안에서 기름부음을 받아 온전히 이 때를, 이 마지막 때를 잘 통과해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자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부족한 종을 보내서 아버지 욥기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이 바로 믿음 안에서 서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잘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께 영광 돌렸고 감사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